집사람이 다 아시고 저희 세상에 단 하나 없는 딸
딸
하나만 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물어났는데요. 세상 속의 고마움을 저의 방식으로 본격적인 인사 말씀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낭독해 보겠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정현정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방문객 정현정.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시를 접하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분단에 들어오게 되면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책 소문 작가의 말인 인사가 있어요. 작가의 작가 말인데 그거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그 책의 배경이 되는 방업소 시절 탄광기대 광고 생활했던 그게 이제 그 배경인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3년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서 오세요. 직원이에요. 86년도에 무한 광산 집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제 아내하고 딸하고 그래서 한 3년만 해가지고 중고라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3년이 아니라 37년. 세계 대변이 되는 거는 제가 거기 가서 86년부터 95년까지 10여 년 정도 그 방업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소 나와 해방이 되면서 나와서 학원을 한 17년 정도 이제 하게 됐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에게 이루와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전해보고 싶어서 부질없이 청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좀 해보고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픈 자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기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견할게요.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제가 듣기로 두 분의 사랑을 듣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너무 가지고 잘 지내고 계셔서 지금 부럽다 이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장모님 시조집 관람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책을 한 권 낸다고 하는 것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힘든 작업이거든요. 네. 작품을 하나 쓴다는 것이 뭐 그냥 부적부적 버려놓지만 우리 다들도 그 사람의 작품으로 한자가 돼서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분신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또 본인의 분신이 돌아다니면서 한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 귀중한 작업을 이렇게 해주신 거 다시 축하드립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인연은 장로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아까 저는 2012년인가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겁니다. 2013년인가 2013년에 김영수라는 미국 사부 사국중학교 그때 정선문인협회가 이미 그 오래전에 창립이 됐는데 그동안에 흑돈 찌부실 해서 재창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강원도 문인협회를 맡고 있을 때 그것을 재창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가서 재창립 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에서부터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런 시작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춘천으로 이사 오실 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디 춘천에 좋은 땅이 어디 있으면 잘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뭐 처음에만 제가 거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오신 것을 오신 것이 아마 인연이 더 깊어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써놓은 지역이 됐군. 잠깐만요. 네. 이 고준성 시인님의 작품 배경을 이렇게 좀 보면요. 그 어린이, 이 탄광, 고향, 정성, 이런 것들도 이제 주차에서 쌓여져 있습니다. 어린이는 아마 그 경산 사업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 다음에 탄광, 직접 일을 하셨거든요. 고향, 없어진 무실동이 고향이 생각나시거든요. 정성, 아래를 넣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는 아주 은은하게 깊게 물들어져 있고,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넘쳐 있습니다. 틈틈이.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문장을 읽어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엄청 우리 자세히 읽어보세요. 엄청 우리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향, 어린이, 한광, 정성, 그리고 예수 이런 것들도 우리 작품이 잘 어우러져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그 배경은 우리들의 일상삶과 연결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의 작품은 언어적 표현이 기교를 떨지 않는 거라는 거죠. 기교가 없어요. 기교를 부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표현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 거의 동시조에 가까운 글들을 쓰시는데 어린이들의 마음이 그냥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 읽으면 조금하고 두 번 읽으면 아하 한 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두 번 읽으면 그 느낌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시고 아주 순수하고 순백한 글을 쓰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올 처음 알았는데요. 기타리스트의 또 낭만 파시네 그 저곡이 불러있으니 없어요. 이제 글을 쓰는데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 본인의 충분한 또 이 인문학적 지식을 녹여내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 본인만 아는 것을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상적인 생활 용어를 써서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감동이고, 아하, 감동이고, 이런 글을 쓰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고지성 씨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읽어보면서 그 문장 문장 사이에서 느끼고 이분의 진짜 사랑을 저희가 발견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부안에도 사랑을 나누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그를 통해서 성교사업을 멀리 나가는 기도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수 서병 김현수 강원시도 회장님을 모실 텐데, 고주성씨 그 양경을 어느 분이 소개를 하는 걸로다가 준비를 하다가 고주성님이 그냥 서평할지에 간단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보시라고. 책에 다 있는데 2012년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 등단이라는 것은 중국 황허강의 하류에 용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용문은 폭포인데 물살이 급해서 이 고기들이 이 용문을 올라가면은 용이 돼서 날아간대요. 그런데 폭포가 급해서 거기를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고기에게 벼락불을 내리면 뜨거워서 뻥튀 뛰어서 올라가면 등, 오를 등에서 등용문, 그래서 용이 돼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내면 심사위원이 하늘에 계신 분처럼 많은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찍어서 당선을 지키면 그게 등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거 때문에 모임이 25명 이하에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책 막장 난장 아리랑에 대해 간단히 서평을 하겠습니다. 평가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겉과 속을 보면 됩니다. 우선 겉을 보면 태원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출판 경험이 많은 탓에 손에 쥐기 편한 크기에다 읽기에 부담이 없는 100여 쪽의 분량과 5개 파트로 나누고 간지에 그림을 넣어 부드러운 편집을 했습니다. 내용은 단시조 위주이며 연시조가 몇편 있습니다. 신화시조가 독자에게 대면당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나 표현에 지나합니다. 고시인의 작품들을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물이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꼭 할 말만 선정해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복잡하게 늘어놓아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막장 이야기는 현대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EQ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 속에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그리움이 절실한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사랑 이야기와 꿈이 있는 희망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 말미에 적힌 말문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먹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야? 사먹고 고정서 검은산 언저리에 아나한 초가지 새색시 곱던 시절 친정집 가시던 길 노을은 그리움되어 서쪽 하늘 덮었 찔레꽃 그윽함이 쉬어간 정자 어떤 뻐꾸기 울음소리 신겨이 고개 넘기 모나게 머리에 있고 삶에 고개 넘기 그리고 또 그리운 그러나 멀리 계신 부부 또 부부 그러나 속수책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불효자가 갑니다. 신앙성부를 찾아봤다가 신앙성부에는 어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일평생 사람이 살면서 자기 마음이 순백이 될 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고준성 시인님의 그 아내와 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티 하나 없는 순백의 마음이 있구나 한 글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주 귀중한 보배 하나, 귀한 진주 하나 선물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부장님 추천합니다. 제가 우리 고준성 시인을 아주 존경합니다. 우리 같은 회에서 그래서 저희 이렇게 나오고 처음이네요. 이 책도 집에서 좀 잘 안 읽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수국군이 고준성 수줍은 수국군이 예쁜 꽃 피었구나. 양지는 다 내주고 음지에 터 잡더니 연분홍 내 얼굴 밑에 천국향이 그윽하구나.